김해시 의회가 신세계 백화점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에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한 김해시장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시장의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장은 내일부터 해외 출장길에 오릅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시의회 본회의장의 의원석이 절반 이상 비었습니다. 김해시 의원 22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13명이 불참한 것입니다. 결국 하반기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정족수 미달로 의결 보류됐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농락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와 같은 행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초강경 대응을 해야 되겠다. 김해시와 시의회는 그동안 신세계백화점 임시 사용 승인권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지난 24일 허성곤 시장이 신세계 관련 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에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허 시장은 회의 참석 약속은 뒤로한 채 그 시각 경남 도청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해시 의원들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시장의 사과와 신세계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한 시장, 저희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시의회에 살 수 있는 초강경책, 저는 회의 불참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김해시와 시의회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허성곤 김해시장은 내일부터 8일 동안 해외 출장을 떠납니다. 갈등 해결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